너는 뭐 얻으시러 오신 거예요? 아 오늘이요? 오늘 보약 먹으러 왔습니다. 등장만으로도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첫 번째 투마취는 이 커다란 통문어가 합격한다는데요. 비주얼에 일단 합격이죠. 투마가 김치 위에 꽃처럼 자리 잡은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. 마치 한 송이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통문어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어? 공식 밥도둑 김치의 만남. 눈도 문어, 호강, 김치? 입도 호강. 오, 좀 치킨 조합이에요. 역대급 비주얼 사랑하는 문어 김치 전골입니다. 우와. 손님들 마음 녹이는 게 어디 비주얼뿐이겠어요. 입안에 넣는 순간 사르르 느껴지는 바다의 풍미와 속을 확 풀어주는 개운한 맛까지. 평소에는 그냥 고기만 들어있는 거를 먹었었는데 이 통문어 김치찌개를 먹으니까 식감도 되게 문어가 들어가서 쫄깃쫄깃하고 김치 아삭아삭한 식감도 살아있어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아 이게 조합이 맞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갖고 추천드리고 싶은 맛이에요. 김치 진짜 뭐 평생을 담갔는데 진짜 참 맛있었어요. 아 인정하셨어요. 제가 이거보다는 더 맛있었어요. 그야말로 엄지가 절로 척하고 올라가는 맛. 아니, 낯설고 기묘한 만남이지만 한입 맛을 보면 그만 노예가 되고 만다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문어 김치 전골. 게다가 먹고 땀까지 한번 쫙 빼고 나면 시원함까지 느껴져 다가올 무더위를 물리치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다죠? 얼큰한 거 봐요. 더우신가 봐요. 네. 맛있어요? 맛이 네. 어때요? 너무 맛있으니까 아, 땀샘이 열리는 것 같아요. 땀샘 폭발 요 녀석. 밥과 함께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최소 3배는 더 맛있게 즐기는 단골 손님의 꿀팁이 있다는데요. 뭘까요? 김치, 문어, 삼겹살. 그렇게 세 개를 삼합을 해서 하면 맛있고요. 당신이 아는 그 맛일 거라 속단하지 마시길. 난생 처음 느낀다는 맛의 신세계. 문어 김치 전골. 그 맛의 비결 지금 당장 파헤쳐봅시다. 요 속에 들어간 김치가 손님들이 특별히 맛있다고 하는데 무슨 비법이 따로 있나요? 네, 저희 김치가 맛있죠. 네. 네, 비법은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. 아, 저 앞에요? 네. 주인장이 비법이라는 이 보물단지들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? 사장님, 이게 다 김치에 들어가는 비법들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마늘 식초, 생강 식초, 더덕, 효소, 약도라지. 조미료 대신 직접 만든 식초와 효소로 맛을 내 더욱 깔끔하고 시원하다는 주인장의